공종위 소비자 신고 등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지디넷 코리아 조재환 기자 보드 코리아가 소비자 대상으로 6세대 익스플로러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 거짓 홍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포드코리아는 미디어 대상 보도자료와 소비자 대상 브러셔 등을 통해 국내 판매되는 6세대 익스플로러의 후진제동 보조 리버스 브레이크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해당 시스템에 대해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 상황을 방지한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6세대 익스플로러는 전체 그림 중 가장 저렴한 2.3리미티드만 들어온다. 상위급 차량인 ST와 플래티넘은 판매 라인업에 없다. 후진제동 보조 기능의 경우 국내 판매 중인 리미티드 사양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보드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 미디어와 소비자 대상으로 잘못된 홍보자료를 만들었다. 결국 팀 익스플로러 등 네이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포드코리아는 편집상이 오류로 이 기능은 이미 발행된 브러셔 등에 표기됐다며 익스플로러 고객님들께 혼란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발송했다. 공종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아직 접하지 못한 것으로 지디넷 코리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기사와 네이버 카페 게시물 등을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포드코리아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공정위 신고 등 여러 절차가 이루어져야 우리 스스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통 공정위가 자동차 안전 사양 과장 또는 거짓 광고 사례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이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회의와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1월 초 안전 과장 광고를 진행한 한국 도요타를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국내 출시된 라구사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제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도요타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차량이 IIHS 최고안전 차량으로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6세대 익스플로러 차주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디넷 코리아는 포드코리아를 상대로 어떤 보상 방안이 마련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해당 회사는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다. 포드코리아는 지난달 5일 아시아 최초로 익스플로러를 내놔 수입 SUV 시장 선두자리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딜러사들 간 내비게이션 탑재 갈등과 ADAS 시스템 거짓 홍보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포드코리아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